안녕하세요 와이프. 오늘 또 어디야? 오늘은 올해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새롭게 오픈한 네? 길거리 분식집 있다고 해가지고 길거리 분식집? 네. 코너 코리안 스트리트푸드. 네. 두끼떡볶이 같이 이렇게 약간 직접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끓여 먹는데요. 그럼 즉석 떡볶이네. 그렇죠. 미미가 엄청 좋아하잖아 떡볶이. 떡볶이 킬러거든요. 그리고 위치는 다 아시는 레인보우 길에 있는 유샹몰이에요. 유샹몰. 예, 궁하고 저기 다 이 모래에 있습니다. 그 코너에 있어. 이름도 계속 코너인가 보다. 네, 그렇죠.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분식처럼 생겼다. 너무 귀여운데? 이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떡볶이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오, 직접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골라서 드리면은 조리를 해주신다는 시스템이네. 특이한 시스템. 그럼 아마 좀 훑어보자 뭐가 있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코너라는 곳에 왔고요. 떡볶이를 어떻게 먹냐면 Pick up your missing bowl, 네. Choose the ingredients, weight your bowl, sauce type. 오리지널 로제 마라도 있구나. 그래서 1파운드당 15불입니다. 오케이. 자, 그 외에 다른 메뉴도 많네요. 보니까 떡볶이 메뉴들, 김밥, 와 좋다 김밥. 그럼 참치 김밥 있나요? 네. 오케이, 제가 참치 김밥 아주 좋아합니다. 치킨도 있고 튀김도 있네요. 어우, 여기 납작 만두도 있나요 혹시? 납작 만두. 아, 그냥 만두. 제가 너무 마누가 발라서 아저씨여가지고 아주 귀엽네요 여기 인테리어가.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하나에 2불씩. 이렇게 인테리어가 아주 이렇게 진짜 약간 저기 홍대 길 온 것 같아요. 천천히, 여기 천천히 걸어가야 돼. 큰일 나 이거. 빨리 가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왔다, 됐어. 넓을만 하네. 그러게. 자, 그러면은 저기 밀떡 갈까요? 아니면 쌀떡 갈까요? 밀떡. 밀떡이 요거지. 아, 요건가? 요게 밀떡이지. 밀떡이랑 여기서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무게로 가기 때문에 네. 물을 겁나게 이게 해야 돼요. 아, 그러게. 물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 무게 많이 나와. 돈 나와. 소중하네, 진짜. 그리고 치즈떡. 치즈떡? 치즈떡이 뭐지? 저 끝에 있어. 요거. 끝에. 치즈 들어갔다. 기억했습니다. 그니까. I like it. 그 다음에 양파는 들어가야 되겠죠? 아닌가? 양파 말고 양배추를 많이 넣어야 돼. 아, 맞다. 파. 그렇지. 파랑 양배추를 많이 넣어. 그다음에 양배추. 맞아. 떡볶이 양배추는 머스트야. 그럼 달달해서 맛있어. 그다음에 사료도 하나 넣을까? 아, 사료를. 사료? 사리. 개 사료냐? 너 사료를 왜 넣었어? 오케이. 그리고 아, 사리는 마지막에. 일단 마지막에 오뎅 먼저. 자, 그럼 소세지 좀 한 두 개 정도만 넣고. 소세지. 그다음에 스팸도 갖고 올게요. 약간 MG 스타일로 먹자. 일단 두 개 정도씩. 동그란 그리고 다른 오뎅 요거는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요거. 그래야 맛있어. 요거는 한 여섯 줄 정도 가자. 옆에 이건 뭐야? 이것도 오뎅이야? 네, 이것도 한 두세 개 정도 가봐. 콜. 그다음에 우리 계란보다 메추리알 먹자. 콜. 아니니까 계란 하나랑. 메추리. 네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고기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래? 고기는 빼? 좀 살짝 넣어볼까, 몇 줄? 좀 넣어봐. 그래. 여기 애기들 데려오면 좋아하겠다. 우리 재밌잖아. 조카나. 빨리 알을 하나 놔둬. 근데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게 했어. 오마이갓. 자, 오케이. 그러면 누가 줘?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아. 물 때문에 무게가 추가나오는 거는. 오케이, 이게 몇 파운드야? 1.94 파운드. 아, 오케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네? 이 정도 먹으면. 이거는 맛은 어떤 걸로 먹을까요? 오리지널이다. 제발, 오리지널. 로제. 안 돼, 오리지널. 그럼 어떻게 할래? 가위바위보 할래? 그냥 남편은 말을 믿어서. 아니, 너는 오리지널도 먹고 로제도 먹고 싶으면 나는 로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하겠습니다. 완전 이기적이다. 대박. 자, 그러면 저기 몇 개는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혹시 셰프님은 죄송하지만 마일드랑 스파이스 사이에 딱 그건 안 되나? 살짝 맵게.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참치 투나 꼭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닭도 한번 네피스 8분인치 한번 먹어볼까? 어. 뭐 둘둘 되나요? 아니면 네 개로 하나씩 가야 돼?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네 개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저기 양념치킨. 양념치킨이랑 나 치타 스프링클 먹어볼래. 그래, 먹어봐. 튀김도 한번 가볼게요. 뭐 먹을 거야? 하나에 1부 50이니까 가격은 착하네요. 그럼 오징어 일단 가야 되고, 새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만두 하나 갑시다. 만두? 엄청 많다, 양. 오케이. 또 발동했어, 지금. 그지가, 지금 배터리 그지가 들어가지고. 아, 그 다음에 어묵은 꼭 가야 돼. 아, 그치, 그치. 네, 어묵은 저기, 두 개 갈게요. 네. 네. 국물도 같이 나오네? 네. 오케이. 그렇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켜서 얼마나 정도 나오나요? 67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가자 비싸다. 아니 그렇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앉으시면 되나요? 네, 안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료수 어 저기 음료수 또 하나 해야 되잖아. 어 마셔야지. 물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물 하나랑 다이어트 코크. 아 진짜 뺄 수 없다. 식혜 있는데 식혜를 안 먹네 이 아저씨가. 식혜도 하나 해야 되나? 아니야 너무 많아. 아니 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추가. 어 여기 얼음물 있는데 병물을 샀어. 아 쪼잔한데 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올 것이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소개 고고고. 오케이 일단 메인 떡볶이 떡볶이 왔습니다. 이게 치즈 추가했어요. 아 치즈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메인 또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김밥.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참치김밥입니다. 네, 참치 꽉꽉 찼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오뎅. 치타스 뿌링클 치킨이래요. 어, 오케이 치타스가 네. 뭐야? 치토스? 약간 고른 치즈한 맛? 아 오케이 유행하는 거? 오뎅. 맛있겠다. 맞아, 냄새 좋아. 그리고 튀김류 왔고요. 네. 어, 이것도 거의 약교 맛도 비슷하네. 어. 그 다음에 양념치킨. 예. 같이 나오는 닭고함이랑 네. 간장. 네.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추억에. 어차피. 약간 그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 것 같아. 약간 초등학교 느낌이에요. 어. 색깔도 약간 노랑 빨강.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경험인데. 그러니까 귀여워. 이 테이블마다 약간 우산식으로 이렇게 포크와 유텐슬, 젓가락 다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네. 편리하네 아주. 귀여워. 진짜 길거리 온 것 같아. 저기 봐봐, 저거 봤어? 아 봤어. 아 이거 뭐 이거 못 봤네. 난 저게 짱이야, 천천히. 화장실 급할 때 천천히 가면 어떻게 빨리 가야 돼? 안 돼, 빨리. 와. 자 떡볶이 대망의 떡볶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나 치즈 좋아. 안에 뭐 있나? 아 너무 치즈 많이 막 섞지 마라. 알았어. 어, 아, 왜 그래? 오케이. 아 부부 싸움도 한다 오늘 이거 진짜 참 이상해. 고기. 어 떡 한번 보여줘봐. 떡. 어 밀떡 말랑말랑. 잘 안 잡혀 근데. 살아있네. 오. 자 떡볶이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보니까 치즈 들어간 거고 어. 그냥 오리지널 밀떡. 오케이. 맵기 어때? 맵기도 딱 좋고 그래? 엽떡 같아. 아 약간 엽떡 스타일이야? 소세지 맛도 스모키 한 장도 풍겨가지고 와 우리 현이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먹네. 고기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메추리알. 커피도 천천히 뭐라 천천히. 나도 국물 먼저. 국물 떡볶이니까 떡볶이쟁이. 정말 떡볶이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 훌륭하지? 약간 오빠 말대로 살짝 엽떡 스타일이 엽떡 맛이 좀 나. 왜냐면 스팸이랑 그 소시지 맛이 좀 지배적이네. 그러니까 내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 그렇지요. 일단은 밀떡. 근데 육수 베이스 맛있어. 맵기도 맛있고. 먹을게요. 말랑말랑. 튀김 하나 찍어 먹어봐. 뭔 튀김? 만두 가야지. 아니야 나 오징어. 오징어? 완전 따끈따끈해. 다 튀겨서 먹을게요. 풍덩 찍어가지고. 와, 다 맛있겠다. 보이십니까? 비주얼 죽인다. 왜 이렇게 통통해? 버터. 아니야, 봐봐. 어우, 그러네. 맛있어, 튀김. 달라지? 정말 좋아하는 참치빵, 참치. 크다. 좀 아는 거 봐. 코너 부분이, 코너 부분이 맛있어. 맞아. 코너에서 코너로 먹어야 돼. 꽁다리, 꽁다리. 어떤가요? 참치맛 많이 나나? 갑자기 백종원 자세가 나. 모든 사람 개인마다 입맛이 틀린 건 당연하겠지만 살짝 좀 오버하면 내가 베가스에서 먹었던 김밥 중 제일 맛있는데? 아 그래? 어.
역시 만두 좋아. 초등학교. 그치. 진짜 초등학교에서 이거 가을 잘라주시잖아 이렇게. 어. 안에 당면이야? 오, 맞아. 떡볶이엔 당면이야. 맞아, 당면 들어간 거 맞네. 아, 그럼 야끼만두네 이게. 야끼만두 맞잖아. 어, 맞네 맞네. 야끼만두 좋아하잖아. 진짜 분식점이다 여기. 그렇지, 분식집이야 여기. 보통 어. 기성품 만두 튀겨주잖아. 맞아 맞아. 어. 당면 좋아하시죠. 다음 또 분식에서 빠질 수 없는 길거리 오뎅. 아, 살짝 비주얼 좀 보자. 짜자잔. 어, 알차 알차. 되게 통실 도미살 같아 약간. 통통해. 그러니까 간장. 이게 그 오뎅 싸구려는 공갈 오뎅이라고 끓이면 어. 붕 뜨는 게 있어. 먹어볼게요. 오뎅 굿이야? 굽이 맞아. 국물 한번 가봐야지. 오뎅은 또 국물이야. 맞아 맞아. 들고 가지. 아따 그릇도 크고 좋네. 와우. 여기서 왜 우동을 파는지 알겠다. 우동 아 우동. 여기서 이 국물로. 바로 흰자로 좀 어. 그런 맛이야. 오뎅들도 지금 안에 엄청나게 양이 숨어있어. 이거 봐, 많이 넣었어 우리가. 많이 넣었어.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분식치고 좀 비싸게 나왔다 쪼잔하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 음식 양이 그만큼 시켰네. 향을 항상 깔았습니다. 어, 야, 씨. 아 그리고 이거 서비스 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더라 아까? 망추. 망추 아이스티에다가 프로즌 망고를 넣으셨대요. 아 그래. 그래서 새로운 여름 신메뉴라고 하셔서 서비스 받았습니다. 예, 서비스 주셨습니다. 아이스티도 서비스 주시네요. 어, 망추 드셔보세요 살짝. 빨대로 가야 돼. 훨씬 더 맛이 달달해서 맛있대요. 그래, 녹으면 더 망고 향이 확 난다카네. 리프레싱? 이거 진짜 어린 젊은 젊은이들이 좋아할 달달한 아이스티. 여기 애들이랑 먹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중간 점검 어떠십니까? 어, 나는 오리지널 오늘 시키길 잘했다. 오리지널 맛있다. 로제 안 한 게 낫지? 다음번에 여자들이랑 와서 여자들이랑 와서 먹어. 오케이. 그리고 치킨 한번 가봐.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뭐 치카치카라고? 아니 뿌링클 치탓 아니야 치타스 뭐 뿌링클 뭐 그런 뭐가 바삭바삭할 것 같아. 어. 반짠 반짠 어린이 저격 입맛 치즈 맛있다. 치즈 치즈 그리고 치킨 윙이 상태가 괜찮아요. 좋아요. 되게 주시하구나. 맛있다. 맛있어. 그럼 또 양념치킨 한번 가줘야지. 네 양념치킨. 저는 양념치킨 좋아해요. 아재 입맛이라서. 근데 치킨 좋지. 윙 상태가 치킨 맛있어. 맛있어. 조금만 시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양을. 조금 조금. 떡볶이 메추리알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다. 치즈떡 먼저. 치즈떡. 치즈떡 보면 밀떡이 맛있다. 맛있어. 남편 말 믿고 참치김밥 드셔봐. 아니 꼬다리를 다 먹어가지고 근데. 아 꼬다리. 아니 꼬다리는 제일 맛있는 건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미안합니다. 하나 남겨줬어야지. 아 치사해. 야 진짜 조금만 오버하면 돼. 배가 차서 먹어봐. 김밥 중에 제일 맛있어. 먹을게요. 어. 참치가 진짜 많아. 어 예술이지.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좋아. 자 또 이렇게 한번 또 가봐야죠. 국물 꾸막꾸막. 좀 스며든 다음에. 자 이렇게. 아 참치김밥 맛있다. 더 베스트. 야 굿. 아 잘 먹었습니다. 배부른다. 그 야외 테이블 잠깐 와서. 네. 여기 서비스 주신. 망고랑 그 이거 하나 딱 마시면서 망고 아이스티 더위도 좀 식히면서. 네 더운데 약간 식후에 디저트 너무 맛있습니다. 김밥 강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순대가 없어요. 순대를 하셔야 돼요. 맞아. 다른 거 다 있는데. 맞아. 아무튼 우리 저기 네. 베가스에 맛있는 분식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 기분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분식집 화이팅. 조만간에 또 여기 빙수도 그 설빙 같은 걸 하신대요. 어. 다시 한번 또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그럼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다음 먹었습니다. 영상에서 바이. 안녕.